어제는 우리가 이제 생식에 대해 배웠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세포 분열이라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왜? 신경쓰여? 괜찮아. 하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처음에는 틀어놓으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대답도 안 하고, 눈만 멀뚱히 뜨고 있어. 되게 조심하고 그러더라고. 별로 신경쓰지 마요. 어제 볼 건 그때밖에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포 분열을 배울 텐데, 어제 우리가 생명체는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다 라고 했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세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라는 거지. 세포의 구조 혹시 배운 적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세포는? 자, 우리 민팅이 알고 있는 세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팅이 알고 있는 세포. 일단 세포는 어떤 기관들이 있지? 세포 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핵이요. 핵이 있고. 핵이 있고. 핵 안에는 뭐가 있지? 뭔가 있겠지? 그래요, 뭔가 있을 거예요. 세포 구조를 좀 그려보자면, 핵은 이렇게 생겼어요. 핵은 생겼고, 또 핵만 있나요,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그렇지.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 핫도그라고 부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그 외에는 뭐 잘 모르죠.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포 벽이 있다. 보통 이런 얘기 하나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볼 거는 그건 이제 동물세포가 이제 주각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수정과 발생을 배우기 때문에 거의 포인트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식물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세포 분열은 동물이랑 식물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볼 거예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이제 동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이제 여러 세포 소기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생긴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능은 조금 달라요. 구성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여러 가지 있고요.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요 정도 있어요. 이게 동물세포의 기본 구조고요. 그 옆에 이제 식물세포도 하나 그려보자면, 식물세포는 보통 이렇게 벽이 하나가 있어요.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 핵이 존재하겠죠? 핵이 존재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디 있지? 이거는 뭘까? 식물에만 있는 거. 양농체. 양농체네요, 양농체. 이런 것도 하나 달려 있고. 이거 마찬가지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것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물 그리고 식물 세포의 기본 구조예요. 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건 어디냐면, 요 핵 속에 있는 요 물질이에요. 핵 속에 있는 요 물질이에요. 요 물질. 핵 안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유전자가 들어있다,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여기 실 모양의 요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염색사라고 보통 불러요. 염색사라고 보통 부르고요. 근데 염색사는 뭐냐? 이 안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유전 물질이라는 게 뭘까? 라는 거지. 유전 물질은 뭘까요? 넘겨주는 거지. 내가 자손을 남길 때, 어제 이제 생식 과정을 배웠으니까, 자손을 남길 때 내 팔다리 뜯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 내 머리 뜯어서 주는 거 아니죠. 상상만 끔찍하네. 그게 기사에 보니까 이제 뇌사자의 뇌랑 이렇게 머리 바꾸는 뭐 그런 실험도 이제 앞으로 한다던데. 그건 이제 이식 수준이고, 이식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 유전 물질. 즉 나의 뭐 정보를 주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정보 어디에 있어요? 혹시 컴퓨터 프로그래밍 좀 할 줄 알아? 코딩 같은 거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코딩을 했어? 보면은 어때?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뭐 이게 이상한 막 글자 막 쓰잖아. 막 슬래시도 넣고 막 여러 가지 하지. 네. 그걸 하면 뭐가 나와? 뭐 어떤 그림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뭐 연산 처리가 되고 되게 신기하죠. 네. 나는 그저 뭘 해서 그린데 이상한 글자만 막 썼을 뿐. 마찬가지야. 나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얘가 내 몸에 여러 물질을 합성을 시켜요. 그 내 몸을 발현을 시킵니다. 내 눈이 약간 검은색을 띠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들은 보통 푸른색, 초록색을 띠는 경우도 있잖아. 내 눈이 검은색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검은색을 나타내라, 발현시켜라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은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죠? 손가락은 다섯 개니까. 눈은 두 개고 콧구멍은 두 개 뚫려있고 귀는 세 개가 아니라 왜 두 개일까? 입은 왜 하나일까요? 뭐 철학에서는 많이 듣고 조금 말해라 뭐 이렇게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그냥 내 몸의 정보일 뿐이에요. 그쵸? 네. 똑같은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로 관련되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 생일이 다 다르죠?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유전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그거를 뭘로 지칭해? 유전자라고 지칭해요. 유전자.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지. 넌 대체 누굴 닮아? 머리가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 하잖아. 누굴 닮아? 누굴 닮아? 당연히 부모님 닮았으니까 그게 나온 거지. 그쵸?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유전자에서 나온 얘기예요. 물려받은 대로 난 발현이 될 뿐이야. 뭐, 우리 민승이야. 뭐,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보통 이제 좀 학업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보통 부모님께 아빠가 되게 많이 봤잖아? 네. 넌 대체 누굴 닮아? 공부 그 모양이. 나 때는 안 그랬다. 보통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물론 그거는 아이의 노력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건 대체로 부모님의 학교 생활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어. 보통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못하는 건 부모님 탓이야 라는 건 아니야.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게 연관이 없진 않거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들어있느냐라는 거지. 혹시 DNA라는 거 알아요? DNA? 네. DNA가 뭐야? DNA 그려봐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DNA는?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꽈져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이제 여러 유전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요 실처럼 생긴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염기라고 해요. 염기. 염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예요? DNA입니다. 이걸 DNA라고 해요. 그리고 이 DNA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뭐 유전자. 뭐 유전자 1. 혹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유전자 2. 보통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유전자라는 건 내 몸의 형질이라는 걸 발현시켜주는 그러한 정보들이라고 했어요. 너는 뭐 손가락이 다섯 개야 돼. 혹은 너의 머리카락 색깔은 검은색이어야 돼. 혹은 그 밑에는 뭐 너의 눈동자는 뭐 빨간색이어야 돼. 보통 이런 거. 이게 이제 형질이에요. 그런 유전자가 담당을 합니다. 자, 사람 몸에는 굉장히 기나긴 이 DNA가 있어요. DNA는 단위별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단위별로 하면 되지. 이중나선 구조로 하나의 선이. 사람은 보통 이제 선형으로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선형. 혹은 이제 이렇게 원형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원형이에요. 선형으로 쭉 이어져 있고요. 이러한 선형 DNA가 그다음에 유전자가 굉장히 많겠지. 사람의 몸속에는 유전자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쯤 될 것 같아?
조개 정도로 받으면 큰일 나요. 아, 한 이제 18,000개 정도가 있어요. 18,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리되기 때문에 한 36,000개, 4만개 정도 돼요. 36,000개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은 거잖아. 근데 이 DNA 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18,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이 DNA는 전부 다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럼 얼마나 될까? 유전자의 비율을. 전체의 3% 정도 돼요. 3%. 유전자는 3% 정도 돼요. 나머지 이제 정크 DNA라고 부르거나 혹은 우리 몸에 뭐 여러 가지 물질 조절을 관여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 정도의 유전자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 그것만 해도 벌써 18,000 가지나 되는 거예요. 꽤 많지. 이런 DNA가 쭉 있는가 하면 이 DNA를 이렇게 하나의 실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닥의 실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실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러한 실이 있을 때 이 실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실을 길다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놔봐. 나중에 이제 실을 한 가닥 빼내다 보면 어떻게 돼? 묶이고 엉키죠. 난리 납니다. 그 난리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여기 뭘 보냐면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한번 좀 묶어줘. 단백질 덩어리를 한번 묶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백질이 있고요. 여기 이제 DNA가 있는 거지. DNA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이 묶음 덩어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 묶음 덩어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안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뉴클레오솜. 중학교 때는 안 배우는 명칭인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대학 나온 거라 뉴클레오솜이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과 DNA가 한데 모여서 이런 실이 있죠. 이런 실의 형태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염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사자잖아. 기나긴 끈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포함 관계를 보자면 유전자는 어디에 포함돼요? 유전자보다는 더 큰 개념이 뭐야? DNA가 더 큰 개념이고 DNA보다 더 큰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색사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보면 비율 들자면 우리가 이제 지도 있죠, 지도.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쓰지만 그 안에 뭐 민생이 집, 학업, 그다음 뭐 무슨 아파트 막 이런 하나하나 개체들의 정보 있잖아요. 그림들. 이게 유전자가 된다면, 그 지도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DNA가 되는 겁니다. 지도 자체가 DNA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리고 이러한 DNA들의 묶음, 이 지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지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광주 지도가 있으면, 뭐, 대한민국 전도가 있고, 여러 지도가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뭐, 세계 전도. 거기 부분 지도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통이 되는 그 세계 전도가 염색사가 되는 거. 모든 DNA를 다 포함하고 있어. 알겠어요? 근데, 세계 지도가 다 있으면, 전도가 여기 하나만 보면 하나 돼. 근데 이걸 계속 확대. 엄청 큰 지도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거는 실 모양이죠. 어제 우리가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 좀 더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물질 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분열을 할 때 이 핵도 분열을 하겠지. 네. 핵도 분열을 하겠지. 근데 실 모양이면 분열을 쉽겠어요? 어렵겠어?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묶음의 형태로 실타리 같은 걸 한번 묶어서 분열하기 편하게 바꿉니다. 이 실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이걸 죄다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다 꿰매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 실을 풀어내고 번거롭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염색사를, 실의 형태인 염색사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두느냐? 자, 이렇게
나비 모양의 매듭으로 만들었고요. 이러한 나비 모양의 매듭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바로 염색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염색체라는 거는 몸체자 쓰죠, 몸체자. 염색물질, 여기 염색사, 뭐 염색체, 다 뭐 염색, 염색, 염색 붙잖아. 왜 염색이 붙을까? 왜 염색이 붙을까?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염색이라는 말을 듣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세포 분야, 세포를 관찰할 때 뭘 염색시키지? 이 핵을 염색시킵니다. 그때 염색되는 부분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이 염색사나 염색체가 염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염색사, 염색체인 거예요. 알겠죠?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염색사나 염색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염색사는 실의 형태, 염색은 이렇게 매듭, 묶음의 형태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렇게 나의 몸이 생겼어요. 여기 실이 이렇게 계속 감겨있는 형태예요. 알겠죠? 내려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염색체를 내가 그려놨는데 지금 염색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있죠?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다고 해줘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서. 이건 내 그림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모양이 같더라 라고 해서 형상상자의 같은 동작 써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얘네 둘은 모양이 같냐? 얘네 둘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일을 합니다. 아까 유전자들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민생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에도 뭐가 있는 거냐면 민생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자리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쪽에 민생이 손가락 개수를 결정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손가락 개수 5개. 여기는 뭐가 되는가? 민생이 손가락 개수를 결정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무조건 같냐? 같은 형질을 관여를 하긴 하는데 그럼 얘도 검은색, 얘도 검은색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얘가 5개, 얘가 5개가 될 수 있지만 5개, 6개가 될 수도 있어요. 유전 정보는 조금 차이가 있어. 이런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관계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다라고 해요.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요. 대립 유전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라지 A가 온다. 여기는 라지 A가 올 수도 있지만 스몰 A가 올 수도 있어. 뭐 유전자 넘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얘가 라지 B가 온다. 그럼 여기도 라지 B도 올 수도 있어.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건가다. 같은 형질에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쪽에 뭐 민생이의 뭐 콧구멍의 개수를 결정하는 실제로 한 개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나누지 않고 아니면 입천장이 뚫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수술 받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수술이에요. 이게 두 개짜리. 근데 여기 갑자기 뭐 콧구멍 결정이 이쪽에는 뭐 이쪽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같은 자리에 와야 돼. 알겠죠? 내가 지금 이제 여기는 이쪽에 표시하고 여기 이쪽에 표시해서 그럼 이렇게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왜 나비 모양이냐 생각을 해봐. 세포 분열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DNA가 계속 일정한 길이로 존재한다면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DNA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만큼 있어. 분열하면 반토막 되겠지. 또 분열하면 반토막 되겠지.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줄어들. DNA가 줄어들다 못해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겠지. 복제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려면 얘를 모아야 돼. DNA도 복제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원래 상동염체는 왜 이렇게 생겼냐? 얘네들은 언제 나타나냐면 분열을 할 때 나타나는 거야. 평소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분열을,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평소에는
그러니까 분열을 끝난 직후에는 상공염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 모양으로 존재해요. 상공염체가 이 모양으로 존재하다가 염색사일 때 세포가 한참 기능을 수행을 할 때 DNA 복제기 가는 것처럼 왜? 그 다음 분열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한 개가 이렇게 두 개로 뻥튀기 되고 한 개가 두 개로 뻥튀기가 되는 거야. 그래야 또 쪼갰을 때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DNA 양은 일정 유지가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얘를 복제를 해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 얘를 복제를 해서 얘를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올까? 자, 여기는 라스모레이고 라제이였잖아. 여기는 뭐가 올까? 라제이가 올까? 스모레이가 올까? 라제이. 그렇죠. 라제이가 올까? 왜냐면 요 절반을 가지고 여기를 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이걸 이제 하나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그걸 쪼개진 걸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나눌 분자 써서 분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염색체 이게 분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분체가 몇 개인 거야? 두 개. 두 개. 얘도 두 개죠? 네. 염색 분체 지금 총 네 개. 여기는 분체가 두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둘의 관계를 뭐냐면 얘 둘은 유전자 구성이 완전 똑같겠지. 네. 복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을 거고 여기는 뭐가 오겠어? 스몰 B가 오겠, 아니 라지 B가 오겠죠? 네.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통칭 자매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뭐 최근에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자매 염색체. 둘이 이제 뭐 형제 관계다 뭐 이런 거지. 그렇다고 형제는 다르지 않으니까 얘도 다르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 복제는 그냥 옆에 있다. 같은 의미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고? 염색 분체다 라고 부른다. 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염색 분체라는 말을. 자매 염색체가 참고로 알아도 돼. 뭘 더 많이 쓴다고? 염색 분체. 각각이 염색 분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염색체의 구조예요. 알겠죠? 기본적인 염색체의 구조가라. 근데 사람은 이러한 염색체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몇 개나 있을까요? 이거? 한 100개쯤 있으면 되겠지. 46개. 어, 어떻게 알았어? 어제. 아, 어제 내가 해줬나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냐?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가 있냐면 46개가 있어요. 46개가 있고, 근데 그 46개가 각각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겠지. 네. 그치. 그러면 총 몇 쌍? 23쌍. 그렇지. 46개, 23쌍이 됩니다. 23쌍. 상동 염색체는 총 몇 쌍이 있냐면 23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수업을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EN, N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지. 네. 체세포 분열은 EN, EN인데 생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N으로 줄어든다 그랬잖아. 네. 그 얘기했었죠.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어제 잠시 잠깐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빨간 걸 두 개 그리고 정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뭘 해요?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해서 이제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제 무슨 얘기 잠깐 했었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약에 체세포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을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두 배로 늘어나버린다고 그랬지. 네. 엄마 아빠는 46개였잖아. 엄마 아빠는 46개였잖아요. 염색체가 46개 46개 그대로 가져가면 아이는 몇 개가 돼? 92개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자랑 난자는 몇 개씩 가져간다. 그 중에 절반만 가져간다고 했죠. 23개,
23개 가져왔네. 카페 진입각은 몇 개가 돼요? 46개가 돼서 아이가 그대로 아기 46개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세 개수가 DNA 양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유지가 될 때 성현씨는 분명히 모양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 그럼 왜 얘네들은 모양이 같을까라는 거. 왜 같을까라는 거. 대체 왜 같은 걸까? 그건 바로 둘은 같은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 네. 두 개가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네. 그럼 왜 한 쌍으로 되어 있냐? 만약 얘를 아버지께 받았다면? 이것도 아버지한테 왔겠지. 아니라 이거는 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몇 개요? 23개. 그럼 봐봐. 모양 크기가 한 쌍씩 있는 거잖아. 총 23쌍 있어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물려받았지. 네. 그럼 나중에 아이 낳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겠지. 네. 이런 분열이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된 생식세포 분열의 과정. 여기 이제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 개수, 나의 유전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정보 총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반으로 줄여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자세히 할 거예요. 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할 건데,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가 총 23쌍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염색체 중에서 무언가에 의해서 뭐도 결정이 되는 거야? 성별도 결정이 되겠지. 머리카락 색, 눈알의 색, 뭐 이렇게 손가락 개수. 왜 자꾸 똑같은 이유 하지? 예시를 들어서 발가락 개수를 해볼까? 발가락 개수 본 적은 없겠지만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어요. 네.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런 사람 보통 기형을 좀 잘라야 돼요. 손가락 보면 자라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다 본 적 있어가지고 그분이 손가락 7개였어. 근데 여기 이제 기능을 안 하는 손가락. 귀도 2개였어 이렇게. 귀가 하나 더 있어. 쬐깐한 귀가. 아, 너무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그땐 되게 막 싫어했었는데. 어린 시절만 다 파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분 참 마음 아파졌겠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더랬지. 근데 이제 그 23쌍 염소 중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들 눈, 코, 입이 성별에 관계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게 성별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염소체가 있고 성별에 관여하는 염소체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상염소체. 그 성별에 관계된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상염색체는 총 몇 쌍이냐면 22쌍이고요. 그리고 성염색체는 한 쌍이 있어요. 그 성염색체는 X 혹은 Y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XX가 되면 이거는 여자. X랑 Y를 가지는 경우는 남자가 있지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민승이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XX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XY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내가 XX인데 뭐 모양이 이러진 않아. XX가 지금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가끔 나올 수도 있지. 가끔 이제 어린 시절에 뭐 너무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하면 목이 좀 걸걸일 수는 있는데 내 모양 자체가 남자 모양이잖아. 그럼 난 반드시 XY. 근데 검은색만 보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경우도 가끔 발생은 합니다만 유전병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다음 상염제 22쌍 있다 그랬잖아요. 번호를 넘버링을 내렸어요. 큰 순서대로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쭉 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1번부터 22번 염색체. 여기 이제 성염색체로 따로 XX냐 XY냐로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의 연대체를 표현을 할 때 46개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애는 46이다. 그게 여기는 23 있잖아. 네. 이거는 애는 23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핵산이라고 해. 핵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커다란 네모 박스 돼가지고 222 보면은 커다란 네모 박스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연필체 막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연필체 막 그려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뭐 X 이렇게 짝짝 하나 있던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핵형이라고 해요.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가끔 가다가 연대체가 46개가 아니라 막 47개의 경우도 있고요, 45개의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핵형 분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연대체의 이상 개수가 뭐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일본형수인데 끝부분이 잘려나갔다든가 아니면 좀 너무 길다든가 하는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의 돌연 변이를 이걸 통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보일까 안 보일까? 이건 백날 들여봐도 유전자 안 보여요. 이거는 그 유전자 지도라고 해가지고 이 1번을 확대를 시켜. 이따만 확대를 시켜. 그래가지고 각각에 있는 유전자 다 분석을 해.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몰라. 유전자 돌연 변이. 그러니까 핵형 분석을 뭐만 가능하냐면 성별 판단 가능하고요. 성별 판단. 여기 끝에 있는 성연색체가 몇 개냐? 아니, 몇 개냐가 아니라, 모양이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모양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남녀 구분이 가능하고요. 네, 유전병. 유전병 중에서도 이제, 염색체에 관련된 유전병은 이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유전자에 의한 돌연변이는 절대 판단하기 힘들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이런 거 보면 되겠고, 뭔가 하나 지금 얘기를 하려다 지금 빼먹었는데 지금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 뭔 얘기를 그랬을까? 뭔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순간 머릿속에 딱 사라졌어. 뭘까?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네.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아! 맞다. 그거였어. 사람이 46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염색체 개수랑 염색체 개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명체의 종이랑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만 46개일까? 염색체가? 아니요. 개가 염색체 몇 개일까요? 멍멍이 하나, 왈왈 몇 개쯤 될 것 같아? 멍멍이 30개? 30개? 그렇게 판단할 이유는? 사람이 좀 더 진화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가 염색체 몇 개냐면 78개야 78개 훨씬 많아요. 엄청 많죠? 그 책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침팬지가 몇 개야? 침팬지가 48개. 그 다음에 감자는 48. 그럼 두 종 같은 종이죠? 아니 끄덕끄덕 서로 다른 종입니다. 종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리고 진화의 단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염수네 진화의 단계나 아니면 종에 관련하진 않아. 하지만 사람 무조건 몇 개 해야 돼? 46개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좀 틀어지잖아. 특히 이제 배수체라 그래가지고 이게 2N이 아니라 3N, 4N 나온 경우가 있어요. 동물은 이렇게 3N, 4N 나와버리잖아? 그럼 바로 수정각에서 3열이에요. 식물은 보통 배수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식물에다가 배수체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좀 더 품질이 커진다던가 혹은 그 요즘에 그 마트에서 포도 팔잖아. 청포도. 네. 청포도 팔면 청포도 먹으면 맛있지. 네. 그 안에 씨가 있어 없어? 왜 없을까? 그게 배수체라 그래. 배수체를 만들다 보니까 씨가 생성이 안 돼요. 옛날에 그 1900년 초반에? 1900년 초반인가? 그때 생각나네. 우장춘 박사님 알아? 네. 우장춘 박사님. 뭘로 유명해요? 그 유전자 박사. 유전자 박사로 유명해. 뭐 하셨냐면 씨 없는 수박을 만드셨어요. 씨 없는 수박. 굉장히 큰 업적이지. 수박 먹으면 제일 불편한 게 씨 있는 거거든. 가난한데 씨가 없어. 퇴퇴퇴 할 일이 없거든. 이렇게 또 큰 업적을 남기셨지. 대신 얘는 뭐가 안 돼요? 종자 번식 불가능하죠? 네. 종자 번식 불가능합니다. 배수체, 얘는 3N이거든, 3N. 3N이나 4N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수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씨가 없게. 식물은 얘 가능한데 동물은 불가능하죠. 식물이 또 재밌는 게
사람 오면 침팬지 팔 부시면 어떻게 될까? 바로 조직 거절 방해라고 여기 다 써요. 접부. 접부도 썩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식물은 그 접붙이기 해본 적 있어요? 접붙이기. 네. 무 뿌리에다가 배추 위를 싹 붙여. 무추를 만든다.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 식물은 가능해. 동물은 프랑켄슈타인? 안 돼. 안 돼요. 프랑켄슈타인은 공상과학에 만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해하겠나요? 네. 이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죠. 뭔가 빼먹었는데 뭘 빼먹었을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방금 생각이 났어. 뭘 설명하려고 했었나? 약간, 이제 고등과정 좀 관련된 걸로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아까, 여기 세포 상태에서 DNA가 복제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DNA가 복제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DNA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DNA 복제랑, 그 다음에, 이 세포의 분열 단계에서 염색체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여기 잠깐 할까 하는데, 분명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동 염색체가 이러한 모양이란 말이야. 요 상태에서 갈 때, 뭔가, 염색사의 단계를 거쳐서 다시 복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동염색체가 뻥튀기가 돼서 나와요. 뻥튀기가 딱 돼서 나와. 그럼 요 하나가 어떻게 두 개가 되느냐는 말이지. 요 과정을 잠깐 얘기해 볼까 하는데, DNA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모양도 이상해졌다. 여기 안에 있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염기라고 해요. 염기. 선염기 혹시 배웠나요? 아직 그 과정이 아니죠. 아직 배우려면 좀 멀겠지만 산과 염기 있는데 거기 나오는 염기랑 깨끗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좀. 거기 염기랑 관련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다고 거기 나오는 염기가 이거다는 아니야. 네. 이제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고 염기라고 해서 이제 얘가 뭐라네?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가닥이 붙어있잖아. 얘네들 복제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닥이 풀려요.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풀리거든.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나눠져. DNA는 이중나선 구조잖아? 이중나선으로 되어있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가닥에 새로운 가닥이 이렇게 또 생겨요. 여기 짝이 맞춰져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짝이 맞춰서 들어가. 그러면 봐봐. 원래 있던 가닥이죠, 하나님. 여기는 새로운 가닥이 붙었죠. 그러니까 절반은 그대로 가고 절반은 새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게 이제 몇 개가 됐어? 이렇게 두 개가 됐죠? 네. 하나가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닥 하나, 새로운 가닥 하나. 그래서 이러한 DNA 복제 방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반 보존적 복제다라고 불러요. 반 보존적 복제. 그러면 반 보존적이다라는 거는 보존은 보존이 되는데 뭐만 보존된다? 절반만 보존이 되더라. 반 보존적 복제. 요 명칭은 기억해 두시면 써먹을 일이 있을 거야. 써먹을 일이 있을 거야. 이건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게 필요한 이제 첫 단계 같은, 첫 계단 같은 그런 느낌. 반 보존적 복제. 이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복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원래 정식 교육 과정이라면, 언제 배우냐면 고3 때 배우는 거거든? 원래 정식 과정. 이게 이제, 이 복잡한 내용은 고3 때 배우긴 하는데, 보통 이제 조금 난 여기 가겠어 하는 애들은 다 배우는 과정이라 나중에 좀 이제 그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가 이제 두 개가 됐잖아. 얘네가 이제 뭉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뭉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염색체가 이제 분열을 할 때
분열을 할 때 보면은, 분열할 때 보면은, 원래 세포가 기능할 때 이때는 뭐야? 염색 사의 상태잖아요. 네.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분열기 때만 이 염색체가 나타난다고 그랬지. 뭘 잘 하기 위해서? 분열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염색체가 분열을 해야 돼. 분열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세포에서 염색체가 나타나겠지? 염색체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쵸? 원래는 어떤 상태였는데? 이렇게 핵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질 거 아니야? 근데 핵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얘네가 나온다 한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할 때는 핵은 어떻게 돼야 돼? 뿅 하고 사라져야겠지? 사라져야 이 분열을 원활하게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세포 분열과 염색체 227, 221에 나왔는데 어차피 이건 뒤에 가서 체분열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잘 이해되나요? 네. 여기는 이제 도입부라 그렇게 특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뒤에 세포분열을 할 건데 세포분열 크기는 두 가지 나눠져요. 세포분열 두 가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염색 개수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요게 요대로 그냥 통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염색 개수가 유지가 될까? 요게 많을 게 있잖아. 그러면 미리 이제 도입으로 체색분열 같은 경우는 요게 어떻게 되겠어? 점화가 돼야 되는 절반 절반 쪼개져서 각각 들어가겠지. 네. 근데 생세포 그냥 생각해봐.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따로 들어가겠지. 여기에 이제 두 분열의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해요.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이렇게만 유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꺼지지? 끄져주세요. 꺼져주세요. 아니, 지금 불 깜빡깜빡 하고 있죠? 네. 난 이 시간 정말 싫어. 고요한 시간. 빨리 꺼서 불편한데? 더럽게 안 꺼지는 거야. 그리고 밑에 222에 보면은 개념 체크 있어요. 개념 체크.